네, 시청해주고 계신 이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이제 디지털 콘텐츠 코리아 엑스포는 특수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인 만큼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디지털 콘텐츠 코리아 엑스포의 그 패널 토론 좌장을 맡은 김상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앞서 소개해주신 대로 오늘 네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저와 함께 시간은 좀 짧습니다. 30분 정도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주제는요, 언택트 솔루션 분야와 그리고 핀테크 분야, AR, VR 분야, 그다음에 AI 분야 이렇게 네 가지 분야를 각계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듣고 또 간단한 질문 응답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는요, 건국대학교 이승윤 교수님이십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 언택트 솔루션 분야 트렌드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어쨌든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러 다른 이제 대표님이라든지 분들은 기술적인 얘기를 좀 많이 말씀을 해주실 거고, 저는 이제 좀 오프닝 형태로 어쨌든 코로나19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DT 시대 때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비대면 형태의 어떻게 보면 언택트 솔루션 분야에 어떤 좀 혁신을 만들 건지, 그런 것들 좀 전체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이야말로 기업들이 너무 코로나에 좀 집중하기보다는 코로나가 장기간에 우리 어떻게 보면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집중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가 당연히 발발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질병 분야라든지 아니면 뭔가 감염 분야 혹은 집에서 뭔가 하는 것들도 굉장히 성장할 수가 있지만, 코로나는 또 내년에 되면 없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장기간으로 우리 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끝내 지금은 저희들 초유의 상황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전국에 있는 교수님들 중에 단한 명도 열에도 없이 모두 다 줌이라든지 웹엑스 같은 온라인 형태로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초유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옵션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만나지 마, 모든 것들은 온라인으로 교육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 분야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디지털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앞으로는, 야, 이제 디지털하고 우리는 별로 관계가 없어, 이런 얘기를 어떻게 보면 못하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소비자들의 의식주라는 건 그냥 라이프 스타일이거든요. 이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DT적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들이 계속 발달되면서 어쨌든 기업들이, 소비자들이 의식주가 변하게 되면 그거에 맞는 형태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언택트 방식, 기술적인 방식의 뭔가 서비스를 내놓을 거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화장품 분야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도 로레알이라든지 이런 뷰티 산업군에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을 만나면, 요즘은 오히려 우리가 비즈니스를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파트너십을 맺어야 되는 것들이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어쨌든 집에서, 앞으로는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 스마트 미러 같은 것들을 굉장히 싼 가격으로 집으로 뿌릴 겁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데이터를 컬렉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거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소비자들이 스마트 미러를 통해서 저를 비춰보는데 뾰루지가 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면 보통은 원래 이 언택트 사항이 아닌 상황에서는 이따가 병원에 가봐야지라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스마트 미러를 통해서 뾰루지를 보면, 전문가랑 연결하고 싶으면 에스로더의 전문가를 연결시켜줘 구글이라고 얘기하면, 에스로더가 그 서비스를 사실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를 콜링했을 때 전문가랑 바로 연결이 돼야 되고, 에스로더가의 전문가가 고객님, 지금 스마트 미러를 통해서 고객님의 뾰루지를 보니까 이런 우리 제품들을 주문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바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뷰티 산업군도 이런 형태의 DT적인 형태의 흐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엔터테인먼트 분야도 앞으로 굉장히 많이 바뀔 겁니다. 최근에 보면 CGV가 극장 숫자를 이제 줄여나가겠다는 얘기도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런 엔터 사업군에도 굉장히 DT적으로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최근에 팬더라고 불리는 기타 회사가 사실은 최근 몇년 동안 가장 성과를 만들어낸 건, 궁극적으로 더 좋은 기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타를 재미있게 빨리 배울 수 있고 오래오래 배울 수 있는 그 팬더 플레이 같은, 이런 어떻게 보면 기타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유료 구독 형태 플랫폼 같은 것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엔터 쪽 사업군도 이런 형태, 다양한 형태 새로운 고객 경험을 줄수 있는 이런 플랫폼들을 많이 만들어낼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식음료 F&B 분야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제가 100년이 된 함흥냉면집을 간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제가 100년이 된 함흥냉면집을 가면
냉면이 맛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냉면을 먹고 있다가 이 냉면이 맛있네? 집으로 배달시켜 먹어야지 하면, 솔직히 휴대폰을 꺼내서 몇 번만 클릭을 하면 집으로 그 냉면이 포장돼서 실제로 딜리버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언택트 시대 때 소비자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냉면집을 하나 열더라도 어떤 우리 냉면이 직접적으로 여기서 서비스를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채널을 통해서 딜리버리 할 건지 이런 것들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스타벅스 사일런 오더라든지,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 줄을 쓰지 않고도 미리 주문하는 그런 비콘 기술을 이용한다든지, 혹은 최근에 스타벅스가 이제 드디어 코로나 시대 때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고, 꼭 대면하는 서비스가 하이 퀄리티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들이 포시즌 호텔 같은 데만 가더라도 과거에는 대면을 해서 나를 케어해줘야지 고급 서비스였는데, 지금은 UX, UI 구조만 굉장히 괜찮다면 비대면으로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스타벅스 같은 것들도 비대면 형태의 드라이빙 스루 같은 것들을 기술적으로 해서 이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헬스 분야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도 굉장히 앞으로 발달이 될 텐데, 최근에는 펠로톤처럼 이런 형태 서비스들을 오히려 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펠로톤은 생각을 해보면 물론 자전거를 탄다든지, 혹은 집에서 자전거를 탄다든지 집에서 러닝을 한다든지 그런 기기를 잘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미국에 살고 있는 제 지인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들이 펠로톤을 사실은 구독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펠로톤은 사실은 거의 운동계의 넷플릭스거든요. 운동 기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펠로톤에 매달 구독료를 내면 되게 유명한 강사들의 화면을 보고 그들하고 같이 운동하는 모습이 좋기 때문에 사실은 펠로톤을 어떻게 보면 가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DT적인 흐름이 강화가 될 텐데, 여러 가지 기술들을 사용해서 많은 비대면 형태의 기술이 사용이 될 겁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했고, 소비자들이 새로운 형태의 고객 경험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딜리버리 할수 있는 여러분들이 좀 기술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할 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해외에 나갔을 때 그곳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그곳의 환경, 그곳에 있는 고객 경험들을 어떻게 제대로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 기술을 접합을 시켜서 딜리버리 할 건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승현 교수님, 언택트 시대에 어떻게 비즈니스를 접목할 수 있을지 좀 말씀을 들었는데요. 자, 이승현 교수님 그 책을 쓰신 거 제가 기억나는 게 아, 있는데, 예. 몇년 전이죠. 구글처럼 생각하라라는 책을 쓰셔가지고 벌써 한 3, 4년 됐죠. 네. 예, 한 3년 정도 네, 그 됐을 것 당시에 같습니다. 그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 영상을 볼때 건너뛰기 하는 그 버튼을 만드는 그 어떤 일화를 소개하시면서 또 재미난 어떤 디지털 세상에 대한 어떤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 제가 오늘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짧게 정말로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질문을 짧게 아주 좀 간결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이제 언택트 시대가 계속 이어질 거다 이런 이제 그 내용을 어떤 그 기저에 깔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일부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이 끝나고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지 않나, 또 이렇게 또 우려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 비대면에 대한 투자 결정을 지금 망설이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되게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하는 얘기가 정답은 당연히 아닙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디지털을 좀 소비자 관점에서 많이 연구를 하는 사람이니까, 지금 코로나19 시대 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비대면 서비스만 강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뭐냐면, 코로나19 시대 때는 어쩔 수 없이 대면하지 않는 형태의 온라인 형태 플랫폼들이 강화가 될 거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 인간은 눌러놓는다고 해서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도 제주도에 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한강에 가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도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요. 지금 항공사에서 대만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 서비스를 팔면 비행기를 탑승을 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밥을 먹습니다. 상공을 한 바퀴 돌고 내려옵니다. 그런 여행 상품이 팔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끝내 온라인으로 모든 걸다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형태의 뭔가 고객경도 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대체될 수 있는 고객 경험만 주는 오프라인 샵들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성 같은 경우에도 삼성 디지털 플라자는 이제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온라인상에 가면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우리 제품하고 LG 제품을 다 직접 사용기를 영상을 찍어서 간접 경험을 주거든요. 근데 그런 형태, 그냥 단순하게 제품을 나열하는 형태의 그런 삼성 디지털 플라자는 이제 줄여나갈 거고요. 그 대신 어떤 샵을 만드냐면, 온라인이 주지 못하는 고객 경험. 그러니까 요즘 그래서 삼성 디지털 플라자에 가면 항상
특정한 층에는 까싸미아 같은 가구점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 가구점을 보고 삼성의 제품들이 어떤 가구에 잘 어울리는지 그런 온라인이 주지 못하는 고객 경험 같은 것들을 계속 결합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코로나19가 지난다고 해서 그러면 전부 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어떤 디지털 형태의 경험들이 다 사라지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앞으로 내년에 코로나19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모든 대학교가 다시 오프라인으로 강연을 할 겁니다. 그러면 기존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오프라인 강좌를 열 거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대학교들이 어떻게 판단을 내릴 거냐면 막상 해봤더니 온라인의 문제점이 있고 온라인의 강점이 있거든요. 그럼 온라인의 강점을 두는 분야는 계속 유지를 할 거고 그 대신 좋지 않은 것들은 다시 오프라인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결국적으로 우리 인간이라는 건 이렇게 코로나19에 한 번 딱 단절이 돼서 온전하게 온라인 형태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1년 정도 경험을 하면 자기 습성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19가 지난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디지털 생활을 했다가 다시 옮겨갈 거냐. 저는 절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좀 더 디테일적으로 이 코로나19가 끝나고 났을 때는 어떤 파트에서는 그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거고 또 어떤 파트들은 다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탈할 건지 그런 것들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요약을 하자면은 결국은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이라는 측면이 계속 이어지는 분야도 있고 또 일부는 다시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돌아가는 분야도 있는데 어쨌든 고객 경험의 혁신이라는 부분에서 어떤 방법이 맞느냐 분야별로 섹터별로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음 또 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VR, AR 기술 트렌드와 국내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전략을 말씀해 주실 분으로 로아 컨설팅의 이만희 대표님 모셨는데요. 예. 네, 그럼 3분 동안 발제 부탁드립니다. 네. 예, 이 청자분들이 이 화면을 못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네네. 잘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안녕하세요. 로아 컨설팅의 이만희라고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뉴노멀이다 이렇게 세상이 변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방식의 강연은 저도 처음 참여하는 거라서 아, 정말 이 변화를 실제로 체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AR과 VR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AR과 VR을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가 트렌드를 트래킹을 해왔는데 올해 들어서만큼 정말 굉장히 혼란스러운 메시지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업자들이 굉장히 믹스드 되어 있는 시그널,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시그널을 많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VR 사업 같은 경우에 좀 이 사업 자체를 정리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구글이 대표적으로 대대적으로 드러냈던 그 데이드림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최근에 접은 그런 사례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이 지금 제공하고 있는 오큘러스라는 VR 헤드셋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해석들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큘러스가 뭐 차세대 스마트폰의 뒤를 이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으로는 실패작이나 다름없는 PDA와 같은 전차를 밟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AR 분야에서도 가장 디바이스 관련해가지고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매직립이라는 회사 자체가 올해는 매각설이 돌거나 또는 굉장히 많은 그 인력을 구조조정할 예정이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혼란한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VR 시장이 이렇게 침체되면서 AR 쪽으로 아예 전환을 하겠다 이런 움직임들도 좀 나타나고 있어요. 구글이 대표적으로 AR 쪽으로 좀 더 투자를 많이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조은투 같은 콘텐츠 사업자도 아예 AR 쪽으로 좀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또 반대로 애플 같은 경우에는 AR 쪽으로만 포커스를 했던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올해 넥스트 VR이라고 하는 업체를 인수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VR 중심에서 AR 중심에서 VR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시장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현상들이 많이 관측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좀 부정적이게도 이 AR과 VR 기기가 보편적인 기기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좀 의견을 좀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미 그 AR과 VR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 상황에서 돌파구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한 게 가장 이제 현실적인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사례를 많이 트래킹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긍정적인 시그널도 좀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많이 알려져 있는 게임을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리테일 영역, 커머스와 관련된 영역에서 VR과 AR이 활용되는 좀 희망적인 케이스가 나타나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는 아마존 같은 사업자가 올해 8월에 룸 데코레이터라는 기능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는 그 가상의 가구를 실제 집안에다가 배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제공하고 이케아 같은 사업자가 사실 이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이어오고 있죠.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 결국에는 어떤 이런 가상의 경험을 실제 피지컬한 월드에 대입을 해봄으로써 온라인 커머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단점을 보완해주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VR과 AR이 가지는 장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해보는 게 사업적으로는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다. 또 하나는 기업 고객들이 VR과 AR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또는 사업자들도 이쪽으로 좀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사업자도 마찬가지고요. 페이스북이라든지 매직립 같은 사업자도 기업 고객을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좀 전략적으로 밝히고 있고요. 이런 큰 기업뿐만 아니라 작은 기업인 테일스핀이라는 좀 작은 업체, 이번에 이제 한 1,500만 달러 정도를 투자받은 업체인데요. 이 기업도 예를 들어서 이제 보험 회사에서 그 보험 사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손해보험이죠. 그러니까 그 실제 오프라인에 나가서 어떤 부분을 빠르게 캐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AR과 VR을 활용해서 하겠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이렇게 투자를 받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좀 사업하시는 분들께서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럼 제가 직접적으로 질문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AR, VR 사실 그 구글 글라스가 몇 년 전에 이제 AR, VR 도입하는 이제 기기를 출시를 하려다가 네. 뭐 생물학적인 어떤 네네. 그런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 때문에 출시를 이제 걷어들인 걸로 알고 있고 뭐 산업용으로 전환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본 적이 그쵸. 있는데 네. 이만희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AR, VR 기술이 시장에 자리 잡을까요? 아니면은 다른 기술로 또 대체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편화가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라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그렇게 걸릴 거지만 아까 뭐 리테일이나 기업 고객의 사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이런 어떤 가상현실을 그 개념을 도입한 AR과 VR이 장점을 가지는 그런 사용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빛을 발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특히 비대면으로 무언가 어떤 현실과 같은 경험을 제공을 한다거나 또는 뭐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요. 그런 어떤 특징적인 영역에서 좀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들으시는 분들이 그 콘텐츠 관련된 사업을 네. 영위하시는 중소기업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 AR, VR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공급자이기보다는 수요자 입장이 강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AR, VR 기술을 개발하고 있거나 어떤 시장에 진출하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네. 어떻게 보면 신흥시장 진출 전략 뭐 이런 부분에 좀 한마디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단순히 수요자만이 아니라 공급자로도 분명히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이제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일 텐데 결국에는 이 VR, AR 시장도 생태계가 형성이 될 거고 그 안에 뭐 하드웨어를 만든 사업자, 플랫폼 제공하는 사업자, 콘텐츠 제공하는 사업자 이렇게 구성이 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의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콘텐츠를 공급하는 측면의 공급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신흥 시장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식상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네트워크라든지 어떤 뭐 하드웨어의
어떤 레벨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의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현지의 특성, 고객의 특성 또는 현지 어떤 네트워크의 한계점 이런 것들을 고려한 약간의 제약적인 형태의 콘텐츠를 좀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네. 네, 네, 말씀 감사하고요. 그 요약을 하자면 AR, VR 영역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이제 공급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신흥 시장에 맞춤형 적정 기술 네, 개발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나라만의 특화된 어떤 기술 영역들을 지원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핀테크 트렌드 및 국내 기업의 신흥 시장 진출 방안에 대해서 미래에셋대우 전기런 수석 연구원님께서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대우에서 금융업을 분석하고 있는 전기런이라고 합니다. 금융업은 사실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안전지대 잘 안 바뀔 것 같은 그런 이제 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제가 한 20년 정도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지금 목전에 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이라는 이유는 우리는 이제 금융업이라고 하면 금융하고 서비스를 분리하지 않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금융회사들이 이 금융과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규제가 그렇게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점점 더 금융과 서비스가 분리되고 있는 시대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출발점도 규제입니다. 규제가 지금 이제 한창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마이데이터 뭐 서비스라든지 한 P2P 금융법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점점 디지털 전환을 촉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일단 보호의 대상이었는데 지금 활용의 대상으로 급속하게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금융 상품의 판매 우리가 시내 주요 요충지의 가장 큰 건물의 1층에서 봤던 금융회사의 브랜치들이 금융상품을 독점해서 팔았었는데 이제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빅텍의 금융 플랫폼들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이제 경쟁자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뭐 협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새로운 경쟁자가 출현을 한 거죠. 결국은 이렇게 가다 보면은 금융회사는 그러니까 서비스는 분리하고 전통적인 금융, 리스크 테이커로서 어떤 이제 룰이 포지셔닝 돼야 되는 이런 상황. 결국 정리를 해보면 금융업은 금융회사만 있는 생태계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빅텍이 운영하는 파이낸셜 플랫폼, 그 다음에 핀테크 회사, 기술을 제공하는. 그래서 이 3자 간에 데이터와 리스크 관리, 채널 이런 것들을 상호 교환을 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생태계가 구축이 되고 있는 그리고 그 목전에 와 있는 상황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보험하면은 그냥 보험이라는 상품을 사고 나중에 이제 보험금을 청구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보험회사의 밸류체인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상품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판매를 하고 그다음에 좋은 고객들을 걸러서 받고 또는 적정한 가격으로 받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경영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본 관리도 해야 될 거고 마지막에 또 이제 보험금 청구 왔을 때 이게 적절한지 이런 이제 일련의 밸류체인이 형성이 되는데 이 요소의 밸류체인마다 이제는 새로운 기술들이 접목이 되든가 새로운 어떤 채널들이 접목이 되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밸류체인이 해체되고 대체되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오롯이 마지막에 남는 거는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 이 자본을 어떻게 적절하게 배치를 할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는 뭐가 있냐면 제가 볼 때는 상상력이 가장 중요한 이 생태계를 구축하는 가장 중요한 선결 요건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상상력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금융관료들이 다 그 상상력을 대체를 해주죠. 이렇게 해라. 이런 상품을 팔고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하고 이런 컴플라이언스 체제를 갖추라고 했기 때문에 신한지주, KB지주가 똑같은 상품과 똑같은 형태로 경쟁을 하면서 서로 제로섬 게임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해진 거예요. 데이터 곱하기, 기술 곱하기, 상품 곱하기, 채널 곱하기
경우의 수가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죠. 이전엔 경우의 수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경쟁자만 보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태계는 풍성해질 수도 있는 거고, 이 상상력을 억제하면 또 고사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금융산업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변화의 목전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뭐 카카오뱅크의 성공 사례를 봐서도 상당히 빠르게 이런 이제 흐름이 안착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기론 수석님 발제 감사하고요. 저도 사실 얼마 전까지 금융산업에 종사를 했었거든요. 예, 사실 금융사들이 지금 위기의식이 얼마나 강한지 알고 있습니다. 몸소 체험을 했고요. 근데 사실 요즘 이제 벌어지는 양상을 보면, 그리고 수석 의원님의 이제 발표 내용을 보면은 그 핀테크와 빅테크와 금융사들 3파전 양상인데, 어떻게 보면 기존 금융사들이 가장 불리한 입장으로 좀 느껴지거든요. 위원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좀 판도를 읽고 계십니까? 역시 이제 종사하셨다고 하니까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생태계에 있어서, 새롭게 이제 구축된 생태계에 있어서 가장 희소한 자원을 독점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라고 봤을 때 결론은 뻔하죠. 빅테크 금융 플랫폼이 고객을 물고 있고 고객으로부터 나온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고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빅테크 플랫폼은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예,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그 두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금융회사를 살펴보시죠. 지금 이 삼성역 건너편에 나가보면요, 엄청나게 많은 금융회사의 지점들이 있어요, 여전히. 증권회사는 50개가 넘고요. 뭐 금융은행들은 뭐 지방은행 포함해서 한 10몇 개 되는데, 보험사도 한 40개 됩니다. 자, 희소한 이 자원을 독점하고 있는 데와 바게닝 파워에 있어서 대적하기 어렵죠. 저는 빅테크 금융 플랫폼이 일종의 깔때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깔때기를 거쳐야지 고객도 만날 수 있고 상품도 팔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이 종국에 가서는 좀 상당히 강한 힘을 누릴 거라고 보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오늘 또 토론의 패널 토론의 취지 중에 하나가 콘텐츠 산업에서 시장 신흥 시장에 어떻게 진출할 것이냐, 이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솔루션을 제시해 주는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 금융 산업이 신흥 시장에 진출한 뭐 그 이제 그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일부 금융사들이 뭐 신흥 시장에 브랜치를 오픈하는 어떤 사례들도 지금 최근에 생겨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금융사 혹은 핀테크사가 신흥 시장에 진출한다면 어떤 영역에서 어떤 경쟁력을 가지면 좋을지 좀 한마디로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일단 국내에서 성공을 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나라를 보시면 지금 오픈뱅킹 시작한 지 뭐 1년도 채 안 됐는데요. 중복 가입자까지 하면 6천만 명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새 뭐 우스갯소리로 아빠들의 그 비자금들이 다 털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 한 번에 조회가 되니까. 이렇게 어떤 이제 접목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 여기만큼 새로운 이 핀테크 영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 시장이 제 생각엔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금융은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성공 경험은 밖으로 나갈 때 분명히 큰 자양분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통점은 있지만 또 규제 체계나 이런 것들 현재 사정은 또 완전히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밸류체인을 어떻게 파고들 것이냐가 가장 중요할 텐데, 밸류체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위탁을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또는 이제 금지가 되어 있는 건 뭐가 있는지, 이런 이제 요소들을 잘 살피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정밀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그게 스스로 잘 안 된다면 현재 어떤 그 상황에 능통한 파트너를 뭐 전략적으로 확보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이제 마지막 토론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AI 영역인데요. AI는 오늘 그 이제 기업을 실제로 경영하고 계신 그 신바이오트의 김태훈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예, 간략하게 좀 기업 소개와 좀 내용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신바이오트의 대표 김태훈이고요. 신바이오트는 인공지능 CCTV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오늘 앞서 이제 코비드 패널분들이 코비드에 의한 사회 변화나
VR, AR, 핀테크에서의 마켓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오늘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고 이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떠한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몇 년 전 그 알파고가 등장을 했었죠. 알파고 임팩트 이후에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이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은 딥러닝, 그러니까 인간의 뇌 구조, 뉴럴 네트워크에 영감을 받아 만든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산업계 분야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분야가 이제 이미지 인식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몇 년 전부터 이미지 인식 기술이 딥러닝을 통해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져 왔었는데 얼굴 인식이나 사물 혹은 동물을 인식하는 기술들은 이미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 있는 기술로 변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 장의 사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시계열로 연결된 사진들을 분석을 하는, 즉 동영상을 분석을 하는 기술들은 많이 발전을 해오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행사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인 디지털 콘텐츠, 그리고 그 디지털 콘텐츠를 그 디지털 콘텐츠에 가장 많은 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상 콘텐츠가 하루에도 수천만 시간의 영상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영상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취득하는 기술은 아직 많이 발전을 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크게 두 가지 분야예요. 하나는 이제 영상을 이해하는 분야와 이제 이 영상을 이해하고 자연으로 이제 검색을 하는 기술입니다. 이제 사람은 유튜브 영상이나 뭐 다른 영상들을 보고 다양한 걸 알아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영상에서 사람이 몇 명이 있고 남자와 여자가 몇 명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따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뭐 아이가 뜨거운 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사고가 벌어지고 있는지, 이러한 정보들을 사람은 아무런 정보 없이 영상만 보고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인공지능은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상 상황들을 감지할 수 있는 기술들을 영상 AI 연구자들은 계속 연구를 해오고 있고, 또 코비드와 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를 얼마나 두고 있는지 이러한 기술들도 영상 이해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겠죠. 이제 두 번째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술은 이제 자연어 검색인데, 이렇게 수십만 개의 영상이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검색하는 기술은 아직 많이 개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초등학생들은 이제 뭐 어떤 거를 검색을 할 때 네이버를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검색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영상 콘텐츠로 정보를 습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 세대들이 굉장히 늘어날 것인데, 아직까지 뭐 자연어로 저희가 궁금한 정보를 영상 속에서 검색을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영상에서 몇 초 사이에 그 정보가 있다는 것을 검색을 하는 기술은 아직까지 많이 발전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이 이제 지금 AI 연구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하고 있고, 피자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떠한 피자를 만들고 싶은지를 영상 검색을 통해서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죄송하지만 시간 또 제약이 있어가지고요. 아, 네. 소개는 이 정도까지 짓고 질문 제가 간단히 한 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신바이오트 이제 기술 내용들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영상 인식, 이미지 인식을 해가지고 이상 감지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자연어 검색이 가능하게 한다든지 어떤 이런 비즈니스를 이제 개발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 요즘 뭔가 이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할 때는 결국 영상 인식이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해석이 돼야지만 이게 디지털 트윈 세상이 가능한 거잖아요. 요즘 네. 어떤 기업들의 이런 수요들이 어떻습니까? 이런 비즈니스 기술 도입을 요구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미지는 한 장을 연산을 하는 거지만 영상은 수만 프레임을 리얼타임으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요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 아직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공장이나 뭐 거리에서 사고나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 AI 기술을 활용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여러 가지 또 질문을 좀 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시간 또 제약이 있다 보니 이 정도로 좀 마치는 걸로 하고, 신바이오트의 사실 영상 인식, 이미지 인식, 자연어 처리 분야가 점점 더 진화해서 많은 어떤 기업이나 영역에서 좀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 이제 디지털 콘텐츠 코리아 엑스포 2022 이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제 비대면 좀 관객분들 못 모시고 이렇게 짧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사실 내년에는 조금 더 이 훌륭하신 분들을 모시고 좀 자료도 좀 보여주고 같이 소통하면서 이렇게 정말로 진정으로 토론이 될 수 있게끔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패널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